XY 값이 자연수일 때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 순수사항의 개수를 구하시오. 이랬죠. 보통 이거는 할때 보면은 자연수라고 하고 나와 있을 때좀큰쪽 먼저 대입하는 게 편합니다. 3y 쪽이 좀 크잖아요. x보다 큰 값이 나오잖아요. 자연수니까 y는 1부터 대입을 하는 거예요. y는 1을 대입하면 x 플러스 3 곱하기 1은 13이 되죠. 자, 이게 3이잖아요. 3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x는 13 빼기 3은 10이 되죠. 자, 순수상을 적으라. xy 순수대로 적어야 되니까 10,1 이렇게 적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y는 2를 하면 돼야 되죠. 그럼 x 플러스 자 2를 넣으면 되니까 2, 3은 6이죠. 6은 13. x는 13 빼기 6이니까 7. 그러면 x 7,2 이렇게 됩니다. y는 3. 3을 대입하면은 x 플러스 9는 13. x는 13 빼기 9. 4가 되죠. 4,3. y는 4. 4를 대입하면은 x 플러스 4,3,12는 13. x는 1이 됩니다. 1,4. 자, y는 5를 대입하게 되면은 x 플러스 5,3,15는 13이 되고 x는 마이너스 2가 되죠. 이제부터 안 됩니다. 그래서 여기 하나, 둘, 셋, 4개가 있고 개수를 구했으니까 4개가 됩니다.